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러면 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저는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할때 PPT에 음악을 잔잔하게 깔면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 소리 볼륨 조절에 대한 게잘안 돼서 그거에 대한 거 질문드릴게요. 이게 좀 궁금한 게 파워포인트에다가 음악을 그냥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내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PPT 안에 음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 목소리가 같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잔잔한 음악 배경으로 네. 깔리면서 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 내 목소리가 메인인 거고 배경음악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듯한 내그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봐주시고요. 화면 지금 드랍돼서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해놨던 건데,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지금 아까 그래도 사전에 저기 질문 중에 주신 내용이 있어서 배경음악은 아니에요. 지금 가사가 들어있는 거긴 한데요. 요 사진은 제가 비폭력 대화도 좀 하기 때문에 기린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 얘기 아시나요? 우리 저기 뭐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나한테 등 돌리고 누워 있는 옆 사람의 어깨 높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머리에서 생각한 걸 가슴까지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린 한번 갖고 와봤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배경음악 이렇게 깔리게 되면 요때 주의사항은 하나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보통 이렇게 전체 모드로 넣으시면 안 돼요. 줌에서 가끔 에러가 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웠는데 파워포인트 화면을 이렇게 공유를 하시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식은 잠시만요. 여기 줌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네, 화면 줄였고요. 자,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네, 파워포인트 화면 보이시면 이게 맞는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자, 원래는 음악이 네. 소리가 깔리는데 이 소리가 너무 보통은 공유하면 커요. 상대방이 맞아요.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이시면 요 음악을 누르면 이렇게 밑에 바가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재생 상태랑 어디서 틀어줄지 그리고 요 끝에 보시면 스피커 마크 보이세요? 네. 근데 줌은 내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그대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요 볼륨을 원하시는 정도로 좀 작게 배경으로 깔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파일의 음량만 조절이 되거든요. 자, 그럼 네, 제가 한번 네. 음악 틀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아,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좋아요. 저는 이렇게 드려요. 잠시만요. 머리. 어떻게 요런 느낌이면 괜찮으세요? 네, 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그래서 네. 요거 정리를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전체 화면, 그러니까 쇼 슬라이드 쇼 모드가 아니라 일반 파워포인트 모드로 두시고요. 각 파일의 음량을 각자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내 스피커 소리를 조절하게 되면 다른 강의 진행하실 때 그런 동영상 보여주시거나 하실 때 되게 할 때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놓을 때는 그 파일의 음량만 좀 줄여놓습니다. 그 파일의 음량만 줄여놓고요. 근데 주의사항은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 이렇게 줌에서 요즘 약간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슬라이드 모드 전체 재생 모드로 두게 되면
이 화면이 꽉찬 전체 슬라이드모드로 바뀌어서 줌 진행하셨을 때 왔다 갔다 하실 때 이게 좀 에러가 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파워포인트 모드로 큰 화면으로 두고요. 소리를 재생하실 때 다른 데 클릭하시면 음악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딱 하고 마우스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이제 다른 데 클릭하면 소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노상태에서 플레이를 시키고 요때 그냥 바로 강의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끝나면 다시 소리를 중지를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고 엔딩 멘트 하셔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익숙해지셔야 될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팁으로 드리면 음악을 재생이 될때 다른 분들 주변에 이제 같이 시작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그 볼륨 소리가 괜찮은지 잘 들리고 있는지, 배경으로 쓰기에 적당한지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네네네. PPT를 항상 전체 화면으로 공유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줌이 예전 버전부터 쓰다 보니까 요즘은 안정적이라고는 하는데요. 줌이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는 방식이 내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화면 공유를 해버리게 되면은, 전체 화면을 공유해버리게 되면은, 그 화면 전체에 꽉 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강의만 쭉 하실 거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처럼 PPT를 보여줬다가 제 얼굴이 나왔다가 다시 PPT로 갔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에러가 좀 생겨요. 그럴 때,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그 진행, 그 청중 입장에서 봤을 땐좀 매끄럽지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하게 그냥 파워포인트 이것도 하나 추가 팁으로 드리면 원래는 파워포인트가 되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크기가.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크게 맞아요. 보이는데 저는 대충 이걸 이렇게 줄여놔요. 그래서 청중들이 이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것도 TV.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전체 화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전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공유 중지를 하고요. 자, 이렇게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음악 조절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파워포인트에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마무리 멘트로. 네, 지금까지 김동원 박사의 5분 전 줌이었습니다. 네, 본 영상에 질문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참여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